어서 도련님을 받들어 모시고. ...남자라면 말보다 행동이지. 좋은 말할 때 투항해! 어머니를 풀어줘! 반항하다니 죽고 싶... 어머님... 쓴맛을 보여주마! 수완이 좋군. 상을 주제. 아, 돈이 없으니 우울하네. 성공하면 배 터지도록 소고기를 대접하겠어. 수완이 좋군. 상을 주제. 강호에서 만나 서로 겨루다가 협객의 꿈이 생겨 검으로서 친구가 되어 형제의 의의를 맺으니 영웅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맹렬하여 의협심이 천년을 가고 생사고락을 함께할지니 천지신명도 감동하는구나. 최고가 될 수 없는데 뭐하러 무예를 익히는 거지? 난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익혔어.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면 절대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지. 수완이 좋군. 상을 주제. 어서 도련님을 받들어 모셔.
어쩜 이리 아름다울 수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소. 누가 여자는 무림맹주가 될 수 없다고 하더냐. 오빠. 안 돼! 잠깐! 넌 누구냐? 우리 동료를 누가 거... 대장군 일가회의 사람은 다 죽여도 돼. 대장군 일가회의 사람 다 죽여도 돼. 수완의 조건 상을 주제. 만지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지. 만지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지. 북강성의 백만 백성 중